운동도 좋지. 운동도 되고. 아, 너무 되지요.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. 기회가 되면 해야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이제 자리를 채우고. 보람 있습니다. 네. 우리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아 상쾌하지요. 이웃 간에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좋지. 자식들한테 뭐 신세 안 지고 뭐 고마운 거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.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이 기린 게 좋고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니까 병원 다니기 아깝고 재미도 있고. 그럼 회사 아들 죽을라요? 네. 아들 죽어도 당신 잡수고 대충 챙겨서 같이 먹고 같이 이양하고 좀 치고 있으면 치고 네. 집에서 노는 것 벌써 다 됐고요. 저도 나도 건강해지고 내도 건강해지고. 용돈도 생기지만요. 여기 오면은 애들도 좋고 혼자들 보는 것처럼 재밌어요. 우리 어머님들 오셔서 아이들 식재료 미리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교구라든지 청소도 좀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또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힘들 때는 물론 있겠죠. 그래도 인혁 손님도 돌보고 그런 게 좋아요. 우리 할머니도 사랑해요. 할머니도. 자, 이 악보 충실히 보시라고 이 악보 여기를.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저희들도 양로원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베푸는 거지만은 서로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그걸로 충분히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참여하셨던 분은 물론이고 금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, 또 새로 포함되시는 어르신들의 모든 신청을 접수하고 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가자! 정부 화이팅!